반갑습니다. 웰스입니다. 팝음악으로 배우는 영어 표현. 이번 시간은 Secondhand Serenade의 Fall for You란 곡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굉장히 예쁜 곡입니다. 1번부터 13번까지 자, 13개 노랫말 준비했고요. 자,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The best thing about tonight that we are not fighting. 자, 오늘 밤 가장 좋은 일은 우리가 다투지 않는다는 일입니다. Number 2. Could it be that we have been these people? 전에도 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Number 3. I know. You don't think that I am trying.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거 난 압니다. Number 4. I know. You are wearing thin down to the core. 당신이 굉장히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 나는 압니다. Number 5. But hold your breath. 그렇지만 잠시만 숨을 멈춰 보세요. Number 6. Because tonight will be the night that I will fall for you all again. 왜냐하면 오늘 밤이 내가 다시 한번 당신에게 사랑에 빠질 바로 그 밤이기 때문입니다. Number 7. Don't make me change my mind. 내가 마음을 바꾸도록 만들지 마세요. Number 8. Or I won't live to see another day. I swear it's true. 또 다른 날을 보기 위해 나는 살지 않을 겁니다. 자, 맹세하건대 그 말은 사실입니다. Number 9. Because a girl like you is impossible to find. You are impossible to find. 왜냐하면 당신 같은 여인은 자, 찾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찾기가 불가능합니다. Number 10. This is not what I intended. 자, 이것이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Number 11. I always swore to you. I'd never fall apart. 내가 결코 망가지지 않을 거라고 항상 당신에게 맹세해 왔습니다. Number 12. You always thought that I was stronger. 당신 항상 내가 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Number 13. I may have failed, but I have loved you from the start. 내가 실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는 처음부터 당신을 사랑해 왔습니다. 자, 이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살펴볼 표현은 7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 make가 사역동사고요. 그 다음에 me가 목적어, 동사원형이 목적보입니다. 내가 마음을 바꾸게 만들다. 자, 그리고 9번으로 가면 자, 투부정사인데요. 투부정사가 앞에는 impossible 꾸며줍니다.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10번으로 가면 자, what이 보이죠? 뭐뭐라는 것, 관계대명사입니다. what I intended, 내가 의도했던 것. 자, 그리고 몇 가지 관용적인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자, 5번 보면, 자, 숙어입니다. hold one's breath면 숨을 참다. 그리고 4번 숙은 약간 어렵죠? wearing thin 하면 약해지다, 인내심 잃다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서 to the core는 자, 철저하게란 숙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11번에 맨 끝에 나오죠? fall apart이면 결단나다, 망가지다는 뜻입니다. 자, 1번부터 13번까지 전체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그리고 몇 가지 표현들 알아봤습니다.